아이고, 경구야. 썩어서 주든 손님 대접하려고 주든 배가 달기는 마찬가지니까 많이 먹어라. 응? 예,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. 병구네 오늘 애썼어. 할매, 나 이제 일 잘하자. 그저 뭐 쓸만해. 병구야, 나 오늘부터 이 집에 취직했다. 응? 그 요즘 애들 하는 거 있지 않니까 왜? 그 뭐 어, 시간당 하는 거. 응? 아르바이트요. 어, 그래 그래. 아르바이트. 언제 변덕이 날지 모르지. 아이고 걱정 마라. 시간 나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. 아이고 참. 지순아, 이거 언니 방에 좀 갖다 줘라. 병구야, 자 네가 제일 아래 것이니까 자 네가 갖다 와라. 아유, 내가? 빨리. 니네 집에서는 네가 금쪽 같은 귀한 아들이겠지만 여긴 우리 집이다. 우리 집은 제일 아래 것이 심부름하는 거야. 자, 갔다 와. 하여간에 하여간에 이 집 딸내미들 기센 건 내가 알아줘야 된다니까. 아이고 병구야. 너희 엄마는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 남자가 하는 거야. 장모 아빠한테 물어봐. 당연히 힘센 남자가 해야지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자, 아, 갔다 와라. 야. 맛있네, 배가. 왜? 야! 나가. 나가! 내가 이 방에 오고 싶어 온 거 아니니까 얘나 받아. 갖다 주래. 나 빨리. 나가! 아, 이 처녀방은 이렇게 지저분한 거구나. 나 환상이 있었는데. 못 나가? 이 공주방처럼 레이스 커튼이 있고 이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방에 장미꽃 향이 나는 그런 방이 천연방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러 완전히 깼다 깨. 어? 아, 진짜 지저분하다. 어? 야, 내가 내 방 내 맘대로 어지르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? 총각 꿈을 무참히 깨버린 것도 죄다, 죄. 아줌마, 이 얼굴에 화장만 떡칠하면 뭐하냐? 방도 좀 치워야지. 야, 이거 무슨 상관이야? 앞에 나가란 말이야.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있으라고 해도 안 있는다. 뭐 너 죽을래, 나쁜 자식아?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? 아줌마,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. 나하고 힘으로 하려면 되겠냐? 응? 나간다고. 나가. 눈만 베리고 나간다고. 아이, 저 여자친구 어떻게 죽이지? 아, 봄이긴 봄이구나. 병구야. 어, 엄마. 내가 평생 외롭게 살았잖니. 네 애비랑 결혼해서 몇 년 그냥 행복 비스름하게 살고 그냥 내내 그러다가 사업진 된다고 술 먹고 돌아치더니만 가남으로 나 고생시키고 결국엔 과부 만들어놓고 네 없이 그렇게 가버리고. 근데 병구야, 요즘엔 기숙이네 집 가면 막 식구들이 막 부쩍거리니까 내가 그냥 뭐냐 눈만 뜨면 그 집 뭐냐 막 달려간다. 사람 사는 집 갖고 좋잖아. 엄마, 내가 결혼해서 손자 그냥 한 탓으로 놔줄게. 아니지, 축구팀 하나 농구팀 하나 해서 열하나에 다섯, 내 열여섯 명 놔줄게. 기다려. 아이고, 너 정말이다. 너 정말로 열여섯 명 놔준다 그랬다? 그럼. 자, 약속. 그러려면 너 빨리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가야지. 근데 엄마, 자식을 한 16명 낳으려면 아주 튼튼한 여자로 골라야겠다, 그지? 아이야, 그래도 난 뚱뚱한 애는 싫어. 에이, 당근이지. 엄마. 응? 업어줄까? 정말? 자, 업으세요. 아이고, 좋아라. 엄마, 밥 좀 많이 먹고 살 좀 쪄라. 이게 뭐냐, 이게. 아이고, 이거. 나이 먹어서 살 찌면 이놈아 성병 걸린대. 그래도 너무 가볍다. 아이고, 좋다. 반지를 담으면 이렇게 좋을까? 아이고, 좋다.
우리 아들 등에 업혀가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다. 엄마, 노래 불러줄까? 응, 해봐. 금강산에서 백두산에서 덩실춤을 췄으면 좋겠네. 오늘 어머님이 동서 회사에 갔다 오셨어요. 어머님이 동서 뺨을 때리셨어요. 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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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는데요. 손님, 여기가 어디죠? 마포 우주 아파트입니다. 이제 아이 딱 자. 응, 엄마. 우리 딸 말도 잘 듣네. 깨끗이 이쪽 저쪽 치카치카. 연회동으로 가주세요. 아니, 아이고, 아이고. 저래서 어디서 저렇게 술을 마셨어? 아이고, 어? 아이, 지 둘 다리도 가리지 못하니 이거 괜찮겠어, 이거? 아이, 제가 술 안 마시고 백이겠소? 눈이 뒤집힐 사실을 알았는데? 아이, 가만히 좀 있어봐. 죄송합니다. 아니, 인마, 너 네 방에 들어가서 옷이나 갈아입었냐? 어지간히 좀 마셔야지. 아줌마, 저 준호 방에 냉수 좀 갖다 놔요. 네. 아유, 얼른 제 방에 들어가지. 너 뭐 이거 서 있어? 어머니, 뭐하러 지연님 찾아가셨어요? 뭐하러요?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? 지연이가 전화했든? 헤어졌으면 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? 뭐야? 내가 뺨 한 대로 어떻게 분이 풀려? 그년한테 우리 식구 다 속은 걸 생각하면 10대, 20대 때라도 분이 안 풀려! 시작은 저였습니다.